18장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매 다윗이 저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그 병거 1천승과 기병 7천과 보병 2만을 빼앗고 그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에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옷을 취하였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바다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마드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함을 듣고 그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이왕에 도우로 더불어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하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등 여러 족속에게서 취하여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둠에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 아들 사덕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셔 대신이 되니라.